태백산맥이 관통하는 중심부에 위치해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인 곳 강원도 정선. 두 강줄기가 만나 한 대에 어우러진다 해서 이름 붙여진 이곳 아우라진은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한데요. 우리 민족의 한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산 깊고 골 깊은 고장 정선으로 떠납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옥수장 맞을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모여든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불러드린 노래 알고 계시죠? 바로 정선아리랑입니다. 이 정선아리랑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 중에 한 곡인데요. 제가 찾은 이곳 정선. 네, 이 정선아리랑만큼이나 굽이굽이 이 산도 깊고요, 물도 깊고요, 아주 다양하고 멋진 풍광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이 정선, 첩첩산골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그만큼 이 첩첩산 중에 있는 고찰들도 참 많은 곳이 바로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정선아리랑과 함께 전하 떠나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철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보세. 설악산 오대산과 함께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고봉인 태백산. 태백산 여러 봉우리 중 가장 높은 정선군 남쪽 기슭에는 숲과 골짜기는 해를 가리고 멀리 새속의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기 짝이 없다 하여 이름 붙여진 천년고찰 정암사가 있습니다. 자, 올라오다 보니까 시원한 계곡 물소리도 들리고요. 여느 사찰과는 다르게 연등이 아니라 저렇게 탑등이 걸려져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바로 지난해에 이 정암사 수만호탑이 국보로 지정된 거 알고 계시죠? 바로 태백산 정암사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정암사를 제대로 둘러보기 전에 해설을 해주실 우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 8대 정멸보궁 중 한 곳인 비슬산 용현사에 다녀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태백산 정암사는 5대 정멸보궁 중 한 곳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멸보궁, 예, 뜻이 뭔가요? 정멸보궁이라는 것은 일반 고승이 돌아가신 것은, 네, 열반, 입정, 멸도라 여러 말이 있지만은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정멸하셨다 그럽니다. 네. 정멸을 하셔서 부처님을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정멸보궁입니다. 네, 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 그만큼 사시사철 많은 기도 참배객들이 찾는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뭐 귀하지 않은 사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예, 예, 우리 정암사 정말 귀한 사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정암사로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예, 예. 야, 태백산 정암사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신라 선덕여왕 때인 645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정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입니다. 진신사리를 봉안한 국내 유일의 수만호탑을 보유한 덕분에 통도사, 법흥사, 중대사자암, 봉정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으로 손꼽히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야, 이 경내 들어와 보니까요, 이 아늑하게 품어주는 부처님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 물소리도 참 좋고요. 네, 네. 공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예, 선생님, 그, 예, 옛날, 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옛날은 더 이 첩첩 산골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곳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이런 멋진 사찰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자장율사가 왕사였어요. 왕의 스승이었는데 당나라를 다녀오셔가지고 강릉 소다사에 잠깐 와 있었습니다. 있을 적에 문수보살님이 현몽을 하지요. 꿈에 나타나서 여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자장율사께서는 태백 산하 밑에 가면 기석에 가면은 절터가 있노니 거기 찾아서 절을 지으라고 하명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네. 또 얽힌 또 전설이 있겠네요. 있죠. 네. 신라 최고 승직인 대국통에 임명된 자장율사는 말년에 이르러 강릉에 수다사를 세우고 주석하였는데요. 어느 날 밤 한 스님이 나타나 문수보살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 자장율사가 태백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침렁쿨이 있는 곳을 찾도록 지시했습니다. 갈이란 칡을 뜻하고 반이란 소반을 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사흘간 산속을 헤맨 스님들은 드디어 칡렁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칡렁쿨 위에는 십여 마리의 구렁이가 또아리를 튼 채 엉켜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과는 다르게 자장율사는 구렁이들을 제도하기 위해 화엄경을 독송하도록 했습니다. 연불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자 구렁이들이 스르르 몸을 풀었습니다. 자장율사는 그곳을 바로 문수보살을 친견할 인연지로 생각하고 성남원을 창건했는데요. 그 절이 바로 오늘의 정암사입니다. 네, 이 자장율사께서 당나라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이렇게 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예, 이 말년에 예. 그 진신사리를 모실 명당을 찾아 헤맸던 곳이 바로 이곳 정암사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서 절터를 못 찾아서 저 어디 사부 가까이 가서 절터를 절터인 줄 알고서 산이 묘하게 생겨서 거기다 절을 지었잖아요. 네. 짓고 나니까 밤에 낮에 세워놓으면 밤에 엎어지고 또 그래서 그래 하루 밤에는 자다니까 꿈에 눈이 하얗게 왔는데다가 음동설 안에 칡이 세 줄기가 있더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랍니다. 칡이 네. 의인화해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 따라갔더니 이곳에 정암사에 와서 한 줄기는 법당, 한 네. 줄기는 탑자리를 가리키고 한 줄기는 본장 자리를 가리켜서 그걸 여기 절터이다 하고 꿈에 연모를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여기서 탑자리와 법당 자리와 본장 자리를 세 갈래를 갈반지랍니다. 이게 세 줄기를 가리킨 데가 갈반지입니다. 네. 갈반지에 진신사리를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칡 때문에 예. 칡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칡 갈자 올래자 써서 갈래사였습니다. 아, 선생님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암사가 더욱더 신비롭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좀 자세히 가서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절을 찾는데 뭐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예, 예, 예. 이 그 수만호탑 한번 가서 저희 예. 한번 친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가죠. 네. 가시죠. 야, 네. 진짜 신기하네요. 갈래사, 칡뿌리로 칡이 와서 절터를 가르쳐 줬다 해서 갈래사였죠. 네. 정암사 경내에서 약 100m쯤 떨어진 천이봉자락 높직한 언덕에는 높이 9m에 탑신이 총 7층인 국내 유일의 봉안탑 수만호탑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저희가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수만호탑에 왔습니다. 이 아래에서 탑을 올려다 볼 때보다 가까이서 탑을 친견하니까 진짜 웅장하고요. 예. 그리고 또 여느 탑과 다르게 이 벽돌로 층층이 이렇게 쌓아 올렸거든요. 예, 예. 네. 이런 탑은 쉽게 볼 수 없거든요, 사실. 이게 수만호가 왜 수만호냐 하면은 네? 자장율사께서 당나라에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실 적에 용왕님이 용왕으로 불러서 들어갔더니 네? 이 선물로
이걸 가지고 가서서 어느 데든지 간에 탑을 세우고 안에다 진신사리를 모실 수 있는 재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법력으로 용왕님이 울진 앞바다까지 옮겨주셔서 여기서는 달구지를 싣고 이까지 왔습니다. 물을 따라 들어왔다 해서 앞에 물숫자가 붙습니다. 물숫자가 붙고 그럼 예, 만호는? 만호는 옥돌마 옥돌노자가 붙습니다. 아. 그래서 수만호탑이라 하죠. 아, 그 물길 따라온 만호석으로 만든 그렇죠. 탑이다 그래서 예, 수만호탑.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외형을 보니까 이게 몇 층으로 되어 있나요, 선생님? 7층이죠. 아, 7층. 예. 이 7층으로 만든 이 모전 탑인데. 예. 이 모서리마다 또 풍경이 또 달려 있고요. 예. 풍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중생들에게 종소리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풍경입니다. 네. 이 수만호 탑 때문에. 예. 예. 우리 이 정암사가 널리 전국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예. 예. 진짜 이 탑 자체가 그냥 부처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수만호 탑 이야기가 좀 더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지난 1972년 복원 작업 때였습니다. 그때 부처님 진신사리와 함께 금제, 은제 사리함 등 130여 점의 유물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탑 건립 이유와 수리 기록 등이 적힌 탑지석도 발견돼 석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만호탑 바로 아래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참배하기 위해 건립한 법당 정멸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희가 예, 예. 이 정암사 정멸복궁 앞에 섰다고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지만 정멸복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공사 중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1300년 전에 지었던 집이 물이 새서 나무가 썩고 해서 물이 썩어서 문화재청에서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 1300년 정도의 긴 세월을 우리 정멸복궁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사람도 이 몸이 나면 병원 가고 수술도 받고 하는데 그렇죠. 그 긴 그렇죠. 세월 동안 이렇게 정암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실 이 정멸복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불상을 따로 이렇게 모시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불상보다가 더 확실한 부처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불상은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놓지 않습니다. 5대 정멸복궁은 다 그렇게 부처님이 안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불상이 부처님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또 없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만 중생의 마음 속에 그렇습니다. 자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리고 심시작불, 마음이 그때 부처님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 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면서 뭐 절에 꼭 가지 않더라도 이 그렇습니다. BTN 시청하면서 예. 내 마음 속에 부처님 모시면서 TV 시청하면 그게 참 불자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참 남선생님 말씀이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문수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각들이 모여 있는 정암사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태백산 자락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정암사에는 특별한 볼거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 정암사를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네. 그 스님께서 또 우리 전각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예. 모셨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정암사 주지를 맡고 있는 천웅입니다. 네, 천웅 예. 스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정암사를 처음 왔는데요. 네.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꼭 둘러봐야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가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 계곡이요? 예, 여기가 열목호 서식지인 천연기념물 제73호로 정해진 열목호 서식지 계곡입니다. 열목호? 예. 아니, 저는 열목호 책에서만 봤는데요. 예. 열목호가 실제로 여기 살고 있나요? 네, 여름에도 섭씨 20도 이하인 예, 북방계 민물고기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정암사의 계곡물이 네. 이 서식지가 네. 이 물이 차다. 그렇죠. 그만큼 수온이 차다는 거죠. 네. 그 깨끗하다. 예, 네, 지금도 여름에 네. 잠깐은 이게 손을 못 담그고 있을 정도로 찹니다. 아닌 게 네. 아니라요. 네. 이 다리 위에 있는데도 네. 그 시원한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 예. 남방 한계선인 고지대에 예. 숲과 이게 이제 찬 기운이 잘 어우러진 어떤 그런 계곡입니다. 이게 여름에는 시원하니 좋은데 예. 겨울에는 엄청 춥겠네요. 겨울도 좀 춥습니다. 예. 이제 그게 춥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시원해야 네. 세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야, 그만큼 네. 청정한 도량이다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스님 또 본격적으로 정암사를 예. 한번 둘러볼까요? 그럽시다. 네. 예. 야, 진짜 깨끗하네요. 네. 예. 사방 한 칸짜리 맛배지붕의 전각. 정암사에서 가장 작은 이 전각은 창건과 관련해 숱한 일화를 남긴 자장열사를 모신 자장각입니다. 아, 스님. 네. 자장각, 그러니까 예. 자장율사의 진영을 모신 전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자장율사가 이 정암사를 창건했다고 네. 들었는데요. 예, 645년에 자장율사께서 이제 최초 창건을 하셨죠. 네. 예. 창건을 하시고 이 자리가 저 탑도 정면으로 볼 수 있죠. 오, 그러네요. 그다음에 도량 전체도 내려다 볼 수 있죠. 높은 곳에 예.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탑도 당신께서 조성을 하시고 도량을 다 이렇게 굽어 내려 보시면서 늘 보살피고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죠. 이야, 네. 그러니까 이 정암사는 그냥 자장율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럼요. 네, 그런 네. 도량이고 네. 이 자장율사께서 네. 이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이제 1978년도에 네. 불안아 생화를 그리시는 유명한 스님을 갖다가 금호라고 하거든요. 금호. 예. 그 금호로 유명하셨던 일섭 스님의 오. 마지막 제자이신 조정우 씨께서 그렸다고 네. 전해지는데요. 네. 본래 이제 원본은 통도사에 모셔진 진영이고, 네. 예. 여기 이제 그분이 그려 여기 이제 그려서 모셨는데 구전으로 절이 오는 바로 이하면은 네? 자종사께서 눈이 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을 좀 크게 그리셨다 그럽니다. 아, 일부러 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얼핏 뵈니까 스님하고 좀 많이 이렇게 좀 닮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스님도 눈이 크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태백산 네. 깊은 산골에 들어선 절집 정암사는 가파른 산자락에 자리 잡았으면서도 절묘한 공간 배치를 통해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는데요. 산자락 한 곳에 자리를 잡은 관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스님. 예. 관음전이죠? 네, 관음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이렇게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이렇게 편액을 좀 보거든요. 네. 주련도 보고. 네. 근데 이 글씨체가 네. 제가 아는 그 스님의 글씨체 같아요. 바로 이게 이제 타누스님께서 쓰신 그렇죠. 맞습니다. 타누스님께서 쓰신 편액 주련입니다. 그 월정사도 이 타누스님이 쓰셨잖아요. 네. 월정사도 쓰고 사교구에 거의 많은 사찰들이 타누스님 채로 이게 이제 편액이나 주련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네. 이 관음전 뭐 당연히 관세음보살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데 네네. 이 자장각 저 위에 있고 네. 또 관음전 좀 밑에 있고 네. 또 문수전은 또 더 아래 있고 그렇거든요. 네. 원래 이 위치가 관음전이었었나요? 아닙니다. 원래 관음전 자리는 요 밑에 이제 문수전 자리가 관음전 자리인데 네. 제가 이제 부임에 오고 난 이후로 큰 강당이 법당이 없어가지고 문수보살님을 이제는 자장율사님 같이 이제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수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으면서 관음전을 이 위로 모시게 됐죠. 원래 이제 터주대감이 관세음보살님인데 네. 밑에 모실 수는 없고 위로. 야, 이 전각 네. 배치도 이런 안목이 있어야지. 스님, 아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
정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살님, 문수보살님을 뵈러 문수전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가시죠. 네. 예.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다 정암사를 창건한 자장율사. 자장율사를 모신 자장각 아래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네. 드디어 네. 저희도 네. 자장율사님처럼 문수보살을 친견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 계신 우리 문수보살님은 정말 근엄하고 네. 뭔가 인자하신 네. 그런 모습인데 이 자장율사님께서 네. 당나라에 가서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네.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곳으로 이윤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년에 네. 입적하시기 전에도 이 문수보살님을 이 자장율사님께서 친견하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자 이제 자장율사가 가셨는데 네. 거기서도 묘하게 보면은 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자 했을 때 네. 어제 이제 뭐 바루와 가사를 전해 바루와 가사 사리를 전해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문수보살이었다. 이렇게 친견하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나중에 아니 예. 그렇게 했었는데 국내에서도 오대보궁을 이렇게 창건을 하시고 여기서 문수보살과의 어떤 그런 친견 드라마가 나타납니다. 네. 나타나는데 자장율사가 정암사 불사에 전력을 다하며 문수보살님을 기다리던 어느 날 한 늙은 거사가 찾아왔습니다. 직삼태기에 죽은 개를 들고 찾아온 거사는 막무가내로 자장율사 뵙기를 청했는데요. 이 전가를 들은 자장율사는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잘 타일러서 보내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제자가 나와서 거사를 쫓으니 아상이 있는 자가 어떻게 나를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직삼태기를 거꾸로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들어있던 개가 사자보좌로 변했고 거사는 그 위에 올라타 빛을 발하며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자장율사는 자신의 아상이 문수보살 친견을 막았음을 깨닫고 거사가 사라진 곳으로 향했으나 아무 흔적도 찾지 못하고 결국 입적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이 전설에서 만나본 것처럼 이 정암사에서 네. 자장율사님께서 입적하신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자장율사께서 말년에 여기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네. 율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발굴을 하면서 기와 와편에 여기서 이제 율사라고 이렇게 나온 어떤 그런 그 와편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요구에 이제 보면은 산에 당신을 화장했던 조전터가 있습니다. 아. 예, 조전터에 가끔씩 방광을 하는 모습을 지역 사람이 봤다 그래요. 와, 예. 아니, 스님 말씀 들으면서 예. 살짝 이렇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이 방광한다는 건 어쨌든 살아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잖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장율사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의 시초가 된 어떤 그런 예이죠. 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BTN 가족 여러분들도 네. 이 정암사에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요즘 같은 때야말로 진짜 이 문수보살님의 지혜 꼭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네. 덕분에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에 빠진 신라를 위해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자 했던 자장율사. 그의 마지막 숨결은 이곳에 수만호탑과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지혜 제일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자 했던 자작률사의 대원력이 가득한 천년고찰 정암사 둘러보셨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멋들어진 수만호탑도 멋지지만요. 이 도량 곳곳에 숨겨져 있는 흥미진진한 이 전설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따라 전설따라 어이시고 좋다! 태백산 깊은 계곡, 산이 깊어 산세가 웅장한 그곳엔 모든 번뇌가 사라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정멸보궁 정암사가 있습니다.